또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새방금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쏙쏙 알려드릴 새방금 사용설명서.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새방금개발청 구독과 영상 좋아요 시원하게 누르고 오세요. 그럼 새방금 12월 소식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집중! 새방금개발청이 우리집을 전면 개편했어요. 새방금개발청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콘텐츠를 보강하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에 최적화하는 등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방금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국내외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새방금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함으로써 투자자와 일반 국민들이 자주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화면별 조회 건수 등 사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니 더욱 편리해진 새방금 개발청 누리집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예이! 새방금이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 새방금 육상 태양광 착공식과 스마트 그린 산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방금 그린 뉴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먼저 새방금 육상 태양광 착공은 총 면적 1.15제곱킬로미터, 발전 규모는 0.1기가와트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는 22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방금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새방금 스마트 그린 산단은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 에너지 자립과 그린 수소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단이랍니다. 새방금 국가산업단지 560도에 조성되며 알리백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방금 개발청은 21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새방금 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새방금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알리백 참여를 선언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방금개발공사는 새방금 공공주도 사업을 선도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방금개발청은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용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명품 수변도시 조성으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새방금을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월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방금 사용설명서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새방금 그린 뉴딜의 첫 신호탄인 무엇 착공식.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정답 댓글을 달아주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따뜻한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총 5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12월 새방금 사용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새방금 사용설명서에서 또 만나요. 안녕!